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로콜리 땅콩 볶음이 11분 56초 만에 완성됐습니다. 후추. 와, 저 정호영 셰프 손이 이렇게 빠른 거 처음 봤어요. 자, 이제 정호영 셰프님이 두 번째 순서를 이어봐도 10분 요리 시작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자, 10분 만에 가능한 거죠? 아, 그럼요. 이제 한 가지는 땅콩 버터를 만들 거고, 네. 이제 두 번째로 땅콩 버터를 이용한 브로콜리 땅콩 네. 볶음을. 오. 뭐 제 친구 또 김명석 셰프가 왔는데, 네. 제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야지. 알토란이 네. 그렇고 만만한 곳이 아니다. 그렇죠. 이런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더 잘해야죠. 자, 과연 두 가지 요리에 욕심을 내신 우리 정호영 셰프님 10분 안에 자기 타임 안에 요리를 마칠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 영자 씨가 1분 2초를 벌어주신 거를 쓰고 끝내주실지. 자, 아, 그럼 조금 더 써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여유가 있네. 자, 그럼 과연 정호영 셰프님도 10분 안에 요리를 끝낼 수 있을지 카운트와 함께 벨소리를 눌러주시고 타이머는 돌아갑니다. 야, 이분 3만에 준비를 합니다. 혹시 2, 1, 스타트. 자, 시간 흘러갑니다. 일단 땅콩. 땅콩. 땅콩을 볶은 땅콩을 저는 했는데 집에 네. 만약에 생 땅콩이 있으면 네. 이거를 그냥 한번 팬에 볶아주시면 되고 소금을 이제 한 꼬집 넣고 이제 설탕 그리고 올리브유를 살짝 네. 와, 땅콩 버터를 만들어 먹는다고요? 야, 원래 정훈 셰프님 손이 네. 저렇게 안 빠르신데. 정 셰프 요리 생활 몇 년 했어요? 잠시만요. 몇 년 했냐고? 네, 지금 귀에 어떤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아, 근데 땅콩이 갈리는 거 봤을 때는 10분 안에 끝나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땅콩이 안 갈리죠? 땅콩이 안 갈리면은 네. 20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요리가 저희서 끝날 수도 있는 거죠. 요리가 저희서 끝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믹서기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먹기 좋게 네. 잘라주시면 돼요. 아, 브로콜리를. 네.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데쳐서 볶아줄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뭐, 지금 이거 어디 가면 많이 나요, 이런 거 브로콜리 이거는? 시장 거 사람 어디가 사야 돼? 여기 잠깐만요, 이거 뭐 어떤 질문, 무슨 질문이죠? 뭐 일부러 시간을 뺏으려고. 그리고 이제 닭 가슴살은? 닭 가슴살 꺼내셨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먹기 좋게 사이즈가. 네. 야, 지금 회 뜨듯이 지금. 야, 이렇게 나 치는 건 많이 봤는데 이렇게 진지한 건 처음 봤어. 여유를 부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바듯할 것 같은 느낌이 네. 듭니다. 네. 야, 잘. 어우, 저 왜 이렇게 안 돌아? 야, 잘. 어우, 저 왜 이렇게 안 돌아? 아, 강이 있었는데 중으로 놓고 돌리셨군요. 아, 믹서기가. 그래서 이제 닭 가슴살은 여기다가 이제 살짝 소금, 후추. 와, 이제 정호영 셰프 손이 이렇게 빠른 거 처음 봤어요. 지금 재료 준비하는 데만 4분 넘게 걸렸어요. 그래요? 벌써? 예. 마늘은 아, 이거 방해는 안 해야 되겠다. 빨리 해야 되겠다. 예. 통마늘을 쓸 건데 이제 절반 정도씩만 잘라주시면 돼요. 그냥 말하지 말고 넣는 해, 열리는 해. 물이 왜 이렇게 안 끓는 거야? 물이 왜 이렇게 안 끓는 거야? 이거 가스가 이거 문제 있는데요? 네, 지금 가스레인지에게 지금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양념을 이제 하겠습니다. 양념은 청주 하나. 셰프님, 이게 손을 이렇게 떠세요. 어, 이게. 어? 아, 그러니까 이상하게. 맛술 하나. 그다음에 간장 하나. 간단해요. 그다음에 또 설탕 하나. 다 111이네요. 예. 거기다가 땅콩 버터를 3스푼 넣어줄 거예요. 여기에요? 예.
근데 땅콩 버터가 완성이 돼야 넣을 수 있는 그렇죠. 거라서 네. 좀 기다려. 저 정도면 완성된 거 아닌가? 잠깐. 오. 너무 맑은. 아 이거 믹서기 좋네. 믹서기 좋아. 야 땅콩 버터가 만들어졌어. 땅콩 버터가 일단. 아니 올리브유 그 조금 넣었는데 이게 다 가능한 거야. 끝났네요. 아니 근데 야 땅콩 버터 집에서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건 난 몰랐는데. 너무 간단한데 저. 이렇게 해서 이제 땅콩 버터만 따로 맛보시게끔 할 거고. 건강한 땅콩 버터죠 집에서 만든. 아, 그렇죠. 올리브유로만. 땅콩만 갈아도 네. 사실은 되니까. 예, 이런 땅콩 거구나. 버터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첫 번째 요리 완성이. 네. 아. 땅콩 버터를 사 먹어만 봤지. 만들어 먹은 거는 뭐 저도 처음이라 맛을 보고 싶거든요. 와, 전 땅콩 버터가 2분 만에 만들어진다는 게. 이게 만약에 맛있으면 집에서. 샤브샤브 할 때 이거 찍어 먹으면 네. 아, 최고죠. 네. 최고죠. 최고. 오, 진짜 고소 향내가 와. 와, 이거 너무 좋다. 야. 와, 이거 너무 좋다. 야. 간이 좀 약하다. 그러면은 소금을 좀 더 넣으시면 돼요. 아까 소금을 좀 더 넣었어야지. 이거는 이제 아, 근데 지금 이거 아, 저는 지금 딱 좋아요. 네, 시판되는 게 굉장히 염도가 높잖아요. 사실은 보존성이나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네. 근데 지금 요거는 와. 내가 염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좀 싱겁게 만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우와. 이게 더 맛있는 게 방금 갈아서 향이 맞아. 가장 맞아요. 고소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더 맛있어. 와, 근데 이거 진짜 신세계인데? 이게 사실 땅콩이 좋죠. 성인병 네. 예방에도 좋고. 견과류 일부러도 챙겨 먹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니, 그 형석 셰프님. 네. 지금 호영 셰프님 막 급하게 하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다음 바로 주잖아요. 뭐 호영하는 게 뭐 별로 없어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땅콩 버터를 3스푼. 와, 저 땅콩 버터 진짜 맛있겠다.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 잘 섞어주면 오. 이제 땅콩 버터 예, 소스는 끝이에요. 자 지금 시간이 지금 남의 시간까지 해서 6분을 네. 거의 다 써가고 있습니다. 6분? 다 됐는데? 네. 약간 브로콜리를 넣을게요. 브로콜리는 이제 한 40초에서 1분 정도 데쳐주시면 되고. 아 진짜 이제 끝났어요? 볶기만 하면 되니까. 야 건강한 브로콜리 볶음인데 이렇게 빠른 시간에 저 맛있는 볶음 요리를 해낸다는 건 정말 저도 지금 좀 의아했거든요. 네. 저게 10분 안에 된다고 했는데 살짝 이제 식용유를 둘러주시고 닭고기는 언제? 아 이제 해야죠. 네. 어? 마늘을 이렇게 통마늘을 아 후라이팬 데펴놓고 자 화력을 저 화력에게 욕하지 마세요. 그 정원 셰프가 미리 불을 켜놨어야 되는데 네.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안 켜는 네. 거죠. 아쉽네요. 네. 정호영 셰프님 이제 본인의 시간 3분 30초 남았습니다. 3분 30초요? 30분을 남겨줘야 다른 세 분이 10분씩 나눠가질 수 있습니다. 셰프님 브로콜리 삶을 때 소금 넣으셨나요? 안 넣으셨어요. 근데 바로 볶을 거라서 괜찮아요. 네. 김영석 셰프님이 참 친구로서 네. 진짜 자격이 있다는 걸 느낀 게 아까 브로콜리 삶을 때 소금 넣어 해줘도 되거든요. 말 안 하고 기다렸다가 다 삶아져서 꺼낼 때 얘기합니다. 예, 지켜보고 있는 거죠. 아, 정말? 뭐 이제 꼬투리 잡을 거 없나 하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해요? 제 다음 순서가 김영석 셰프라는데 네. 제가 이제 할 말이 많습니다. 아. 이게 지금 야. 김영석 셰프님이 사실 으쌰으쌰 해줘야 될 상황이에요. 그럼. 이러다 시간 뺏기면 지금 그다음에 마늘을 이렇게 통마늘을 넣어서 노릇노릇 이렇게 되면은 이때 이제 닭 가슴살을 넣어주세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닭 가슴살이 너무 두꺼워요. 그리고 뭐 누구한테 불만을 터뜨리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닭 가슴살 이렇게, 듣고 이렇게 안 익을 줄 몰랐죠 이제. 아까 금방 익는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자 거야? 지금. 영자 씨 시간 포함해서 2분 남았습니다. 가슴살을 약간 예. 안 익을 때는 이렇게 가슴살을 약간 예. 안 익을 때는 이렇게 납작하게. 아 이것도 하나의 팁이죠. 네,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냥 하면 퍽퍽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약간 눌러주면서 부드럽게
사실 우리 정원용 셰프님의 시간은 30초도 남지 않았어요. 아, 지금 이제 브로콜리를 넣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예, 그러면 이제 소스가 쫙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야. 그리고 소금을 살짝 넣어주는 게 좋아요. 자, 제가 보기엔 지금 시간 넘길 것 같습니다. 11분 2초 다 쓰고도 예. 지금 김영석 셰프님이 시간을 뺏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좀 뺏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뺏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14초 10초. 아, 조금만 이제 익으면 돼요. 네. 얘는? 그냥 해주세요. 저희가 그냥 안 익은 거 먹을게요. 시간은 지났습니다. 시간 지났고 계속 흘러갑니다. 자, 벨 눌른가 동시에, 벨 눌른가 동시에 타이머 눌렀습니다. 와,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로콜리 땅콩 볶음이 11분 56초 만에 완성됐습니다. 예. 마늘은 아, 이거 방해를 안 해야 되겠다. 빨리 해야 되겠다. 예. 통마늘을 쓸 건데 이제 절반 정도씩만 잘라 주시면 돼요.